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외신 보도가 뭐 주기차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단독이죠, MBC. 자, 우리가 MBC를 믿을 만한 언론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뭐 그닥 신뢰는 가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원체 이 전 언론사들이 날조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매우 매우 혼란스럽게 다수가 넘어갔죠. 지금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계엄 시도 있었다. 김용현, 북한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발언 아닙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도 당연히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물론 이건 팩트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MBC 보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지금은 다 밝혀졌지만 정정 보도도 많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찌라시 보도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하다하다가 북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그러니까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합참은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내용이었고 이 같은 내용을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원점 타격은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로 이럴 경우 북한군의 대응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에 반대를 했고 이 국방장관은 김의장 합참의장을 크게 질책했다. 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 김승우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보시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8시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를 했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로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긴급 체포는 이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48시간 내 구속영장 방침.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상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 뒤 긴급 체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국방장관이죠. 어쨌든 오늘 지금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오늘이죠. 오늘 오전 7시 52분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에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특수본에 의해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는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김용현은 만약에 MBC 단독 보도가 사실이라면 계엄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이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거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돼서 체포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MBC 이 보도가 사실이다.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이 막았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내란범으로 사형까지 가능하죠. 물론 이제 사형 집행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놈은 따로 있죠. 아무튼 MBC 보도가 북한을 원점 타격하라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만약에 이게 팩트로 밝혀진다면 오늘 이 특수본에서 김용현 그 전 장관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해서 물론 휴대전화 압수해서 포렌식도 하겠지만 이게 내란범으로 진짜 사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MBC 단독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합참의장이 전쟁을 우려해서 이거를 제지해서 상황이 그런 식으로 끝났다. 지시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MBC나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한번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언론 보도들이 그냥 싹 다 그냥 날조 보도였다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내란범으로 사형을 받는 거를 떠나서 또 앞으로 북한의 동태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궁차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방장관이라든지 이 지휘 체계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선거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냥 깜도 안 되고 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지금 정치가 한 발을 못 가지 않습니까? 나라 개판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이라는 야당의 당대표 중범죄자죠. 여당의 당대표 이거는 거의 사형수에 가까운 놈입니다. 예? 이놈이 바로 내란범이죠. 얘는 팩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동훈은